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경제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폭넓게도 썼다. 폭넓게도 그 분석, 이 이유를 분석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쪼개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연구원님 일단 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잘 안 보이네요. 좋은 소식이 좀 보셨어요? 좋은 소식. 시작에 좀 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그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그 상승 출발했는데 네. 엄청 급락했잖아요. 근데 네.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지표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를 않네요? 네. 통하지 않네요. 네. 이것도 악재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왔던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미중 갈등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이슈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은 어떤 것인지. 예. 예. 아무래도 그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급락한 점에서 그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를 지배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심리가 정말 악화됐었고 그게 기술주 중심으로 그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만 증시 2.5% 코스피와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매물을 보이고 있고 그 다른 증시들을 보면 상해 1.6%, 일본 1.2%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품이라고 하면 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이런 게 기술주의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빼야 되는 구간이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그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이렇게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증시들이 거품을 좀 빼야 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그 지난 한 달 동안 견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현대차, 뭐 삼전,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그런 그 스토리들이 기억나는데 네. 그런 반면 그 아시아 증시는 천천히 올랐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것도 고려해서 오늘 그 코스피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계 데이터 상의 좀 얘기들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증시를 들라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증시가 2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 뭐 다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인지 그러니까 매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이런 거를 좀 계속 그러니까 수급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일단 이런 수급을 지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얘기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테크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매물 압박이 심하거든요. 이게 지금 같이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코스피가 좀 높고 아무래도 그 코스닥은 거의 다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그 하락폭이 좀 큰데 그 수급적인 면을 보면 그 이렇게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지만 그 심리 상태를 보면 그 매물이 가장 먼저 출회되는 게 개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개인 매수세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인들이 먼저 던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쪽을 보면 순매도 그 규모가 그 1,500 억 정도인데 외국인은 1,500 그리고 기관은 2,000억 정도인데 이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보다 예. 훨씬 더 큰 규모를 봤던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먼저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나중에 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더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 사고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외 쪽의 흐름도 한번 살펴주시죠. 해외 네. 쪽에선 어떤 얘기들에 보다 집중을 하느냐면요. 중국을 예. 좀 봤는데 중국이 네. 하락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화요일부터 유엔 총회가 그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뉴욕에서 원래 다 UN 그 헤드쿼터스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이렇게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일단 거기 유엔 연설에서 그 중국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대서 시진핑도 연설에서 미국의 이런 압박이 좋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중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그 중국의 위난성 쪽에서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상황도 이렇게 100%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다음 주 그 국내 증시에는 추석 연휴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황금절, 춘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 한국 증시에서는 3거래일 정도 거래일이 이제 그 휴장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7일이거든요. 이 7일을 앞두고 그 미리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타이밍이 뭐냐면 다음 주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으면 그 시장은 더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이 큰 이벤트, 그리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두 달을 앞두고 있는 거랑 한 달을 앞두고 있는 거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10월이 되면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대한 소식이 맨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9월 말에 지금이잖아요. 좀 매물이 좀 빨리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빅 이슈가 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중국은 우리는 이제 청정지역 됐다라고 아마 제가 발표를 한 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뉴스를 보면은 다 지금 현재 확진자의 수와 같은 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중국 한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이야기가 된 흐름이고, 그리고 불확실성 안고 10월 맞이하고 싶지 않다, 연휴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매물 좀, 그러니까 좀 주식 팔아놓겠다 이런 심리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대선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바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센 얘기를 했네요. 예, 또 하나의 전략인 건지 네, 그 뭔지. 대선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내놨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진다면의 그런 발언들인데 네. 지속적으로 나왔던 발언은 진다면 무조건 부정행위, 그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행위 때문에 진 거일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린 거죠. 근데 어제 저녁에 새로운 얘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는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더라도 그 최대한 열심히 버틸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또 그 대법원장이 그 숨지는 바람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토요일 날, 이틀 후에 토요일 날 트럼프가 이렇게 후보를 발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월 달에 이렇게 여야당이 이렇게 싸우면서 대선 결과가 누가 이겼는지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법원장이 하거든요.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성향이냐가 문제라는 거네요. 네. 또 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자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정치와 경제를 같이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럴 바에는 좀 이따 하자라고 해서 현재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한 4.3% 하락,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좀 마친 상황인데,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에 한정돼서 현재 증시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앞서서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슈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내일 전 전망을 해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있을 이벤트들은 뭐가 있냐면 네. 일단 경제 지표 중에서는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되고 ECB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매주 발표되고 그리고 또 캔사스 시티의 제조 활동 지수도 발표됩니다. 신규 주택 매매 그 이 주택 관련된 지표도 발표됩니다. 이벤트로는 그 파월과 미누신의 상원 증언이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 약간 어제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쪼개면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 딱 직관적으로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네네네 그 두 시간 동안 증언한 것 중에서 한 문장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달라진 게 없고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오히려 더 어제 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꼭 집어냈으니까 오늘은 더 조심할 수 있죠.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오늘 원래 유럽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EU의 그 상임의장인 찰스 미셸 네. 이런 이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격리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EU에서 일하는 사람과 확진자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네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잖아요. 네. 나이키도 보이고 룰루레몬도 네. 보이고 네. 이런 그 미국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악센처, 카맥스, 다든 레스토랑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코스트코 그리고 트립닷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를 좀 냉각시키고 있는 게 나스닥과 뭐 테슬라가 계속 좀 자꾸 빠지고 시간에서도 또 빠지고 네. 그리고 기술주들이 거기에 따라서 줄줄이 빠지고 그러니까 나스닥 쪽의 심리 상황들 그러니까 일단 기술주가 조금 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은 좀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너무 답을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그 확률적으로 보면 네. 그 어제 워낙 나스닥이 3% 급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을 했었으면 약간 다음 날에는 조금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긍정적인데 또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봤듯이 금의 흐름을 보면 금이 또 안전자산이라고 또 이렇게 보이는 적도 있는데 이런 성향도 있는데 금도 하락하고 있고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그 오늘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기술주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렇게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르지만 또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릅니다. 뭐 PER로 보면 뭐 60배나 40배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답을 주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일단 흐름을 봐야 된다. 흐름을 보고 소위 말해서 안정세를 찾는 그 기준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다시 전략을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